이렇게 선생님들도 요즘 애들은 정색, 엄마 왜 그렇게 정색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정색해? 그러니까 정색을 싫어해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업. 무슨 수업일까요? 채팅창에 맞춰보실래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 아, 이 장하사님 맞추시면 어떡해. 참나. 예, 요즘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업이 진지충 수업이에요. 선생님들 여기 지금 아까 비대면 수업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비대면 수업 하실 때 이렇게 카페에다가 글을 써놓고 요거 왜 그 답이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드래그 하니까. 하, 이럴 때는 제가 이거 맞추시면 이런 상품 드리는 건데 말이야. 아, 참나. 이런 상품을 제가 드리는 건데. 네. 요거는 이제 글씨색을 흰색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비대면 수업할 때 카페에다가 이렇게 카페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힘들잖아. 그쵸? 저도 중간중간 영상 틀고 그러니까 좀 낫잖아. 가성비, 아니 노성비, 노력 대비한 성과를 높이는 거, 그 강사 생활 하려면 이거 필요한다고 봅니다. 노성비. 자, 여기 보세요. 귀엽죠? 이야, 별의별 딸로. 이번에 구리 학부모님들 연수할 때 보니까 상품으로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